그리고 하교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영상 속 한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. 뭐 CCTV로 봤을 때는 저는 고학년인 줄 알았어요. 사실은. 고학년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를 찾아보니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라 그래서 많이 놀란 거죠. 아이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문구점에 데려갔고 처음 가게 문을 열었을 때부터 친구와 물건을 훔쳤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. 약 30회 이상 매번 15개 이상의 물건을 네가 훔쳐간 것을 너가 인정하는 거지? 혹시 어머님이 물어보면 빌려드리려고 그 목적으로 녹음한 거야? 다른 목적이 아니야? 600만 원이라는 피해 추산 금액도 아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책정했답니다. 한번 훔쳐갈 때면 평균적인 금액이 지금 문구나 망고류가 한 뭐 7천 원에서 8천 원? 네. 했을 때 한 15개 하면 돈 10만 원 나오잖아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1회당 10만 원, 그리고 30몇 회니까 30회, 그래서 1인당 한 300만 원 정도를 잡은 거고. 그리고 학생의 아버지들을 만나 피해 변상을 요구했다는 문구점 사장. 그런데 더 화가 났던 거는 그 이후에 그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의 전 태도였거든요. 잠깐 본 CCTV 영상만으로는 1인당 300만 원이라는 변상금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. 우리 뭐 동영상만 한 5분이나 봤습니까? 그걸로 봐서는 그 시기를 30분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. 그 정도는 나도 안 돼 보이는 것 같아. 저 아버님 돈 10원도 못 낸다는데 내가 150만 원 받을게. 그럼 내가 150 해가지고 사임 300만 원 받으세요. 원해드리다니 그거는 못하겠습니다. 그것까지는 뒤로 좀 물러나죠. 내가 이건 해결해야 돼. 그럼 김사님도 동네 장사하잖아. 동네 장사 원래 들고 했군 거야. 큰 소리 못 신지. 아버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. 아니 김사님 이거 양보 좀 해줘요. 아니 아버님. 그만 왜 양보를 하라 그러세요. 아니 왜 제 저 아니 김사님도 진짜 너무 바빠하다 진짜. 아니 아이고야 참.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결국 한 발짝 양보한 사장은 아이 한 명당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합의금을 조정했고 아버지들은 4일 후 입금을 약속했습니다. 하지만 약속된 날짜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고 3일을 더 기다려줬답니다. 결국 마지막까지 아버지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. 아버지 입금 안 되는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문자가 나왔어요. 자기네들이 협의한 결과 200만 원도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깎아달라고 100만 원으로 깎아달라고. 부모들끼리 상의를 해본 결과 2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는 합의를 볼 수 없고 각각 100만 원씩 돈을 주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. 한번 양보를 했는데 또 깎아달라고. 이번에 아버님이 양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2주 넘게 기다려왔던 문구점 사장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데요. 경찰 두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상황 설명드리고 보여드리려고 그랬더니 그냥 돌아가신다는 거예요. 이 아이들은 만 10세 미만의 촉법 소년, 특히 범법 소년이고 그러다 보니까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어서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조사 자체도 진행하지 않는다 이러시더라고요.